네. 우리 원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는데 저는 빵빵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시를 쓰셨는데, 그 미쳐야 되겠다는 그 시를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좀쓸수 있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2천만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미쳐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미쳐 있는데, 정말로 미치게 되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원집사님께서 나중에 북한에 가셨을 때 그때 극동방송과 함께 진짜 미치셨습니까? 하고 다시 고백하는 간증하는 시간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 한 편을 보시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보다 김정일 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당무위원장이 조선민주공화국 당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공화국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들의 위대한 영도가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국가로 표단을 독립하신 것을 영원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저 북녘을 변화시키며 우리 조국이 하나 되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북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아직도 인간 우상 숭배의 그 악한 노예가 되어서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각도 하나님 인민군 창건자를 전으로 하여서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저 김정은 악한 우상의 집단에 하나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수많은 북한 인민들이 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홀로 영광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저 땅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고 듣는 자마다 눈이 열리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향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1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주째 왔었습니다. 저번 금요일, 2주째 금요일 동안 왔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왔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이었는지 정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깊이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전쟁에 나설 때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 여러분들이 공산치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건국의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하셨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인 3세예요. 한인 3세인데 10살, 13살, 15살 된 이런 우리 그 중고등부의 아이들인데 미국의 건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네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의 역사를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의 10살, 13살, 뭐 15세 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구 세웠냐면은 글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6.25 전쟁이 언제 났냐면 그것도 모르고 있고 전쟁이 언제 났냐는 것도 모르고 해방이 언제 되는지도 잘 심지어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 속에서 그 애들이 대한민국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왔다고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고나 있었을까?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6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 빼고 나면은 한 3만 5천에서 4만 교회가 자립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1천만 교인이라고 합니다. 천만 명이 교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만 명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리안 목사님 모셔서 부흥 집회를 했을 때 그때처럼
모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때처럼 대한민국 역사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여러분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주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 올해를 그냥 기념일로만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습니까? 하고 외쳤을 때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멘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인 아멘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외쳤지. 정치가들이나 종교 안에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분파를 내어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팔다리 다 찢어놓고 온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왜 사지를 다 찢습니까?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찢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찢는 거예요. 다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총연맹이죠. 연합회가 이제 갈라졌다가 한교연으로 갈라졌다가 대선 전에 하나로 합친다고 기독교 뉴스에 났습니다. 다행 중에 다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찢기고 갈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조단을 떠나고 교파를 떠나고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다 떠나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에베소서에 이제 그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쯤에도 이때 정세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린 그 회당과 반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그 신앙의 무리가 자라났습니다. 그 무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 있는 것이죠. 김일성을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들 같지만, 그 자들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보셨지만 지하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북한 땅에서 우리 조국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 데려가실 생명이 있습니까? 그 데려가실 생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값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재판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바라바 둘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맞다 아니다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니라. 누가요? 믿지 않는 너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벌써.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택하셔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갔다 바벨론의 노예로 갔다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라도 없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1948년을 살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불쌍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바라는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나무의 풀들로 막 환영을 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애굽 그 로마 시대로부터 로마 정권으로 군사 정권으로부터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와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 왕을 기다린 것이지 정말 천국으로 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구원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살려주면 좋겠느냐? 예수와 바라바가 있다. 누구를 살려주기로 하냐 했더니 누구를 살려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걸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죽인 그 죄는 나는 그 죄로부터 손을 씻으니까 그 죄값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너희한테 돌아간다. 너희한테 돌아갈 것이다.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근래로 가보게 되면은요,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더러는 독가스실에서, 더러는 생체 실험장에서, 더러는 공사장에서, 정말 그 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었습니다. 그 600만이 죽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쉰들러 리스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슴에 있는 금배지 하나, 이것까지 팔았더라면 내가 사람 한 명은 더 구출을 했을 것을, 사람 한 명을 내가 더 구원을 했을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왜 아직도 북녘땅에서 죽일 목숨이 있습니까? 아직도 가져가야 되실 생명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조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죽인 그 피값 때문에 데려가야 될 목숨이 있다면 예수 먼저 믿은 우리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2천만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디부디 저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오늘 이 회복의 동산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안산시를 위해서 내 옆과 내 뒤와 내 앞뒤 옆에 있는 동서남북 삼면팔방에는 내 친구와 내 친척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켜 가르친 것을 지켜 내게 너에게서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믿음에 안주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안주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오직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그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아니었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 아닌 것 같고, 북한에 저희 부모님이 있고 저희 동생들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 북녘의 형제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금요일, 두 번째 금요일, 오늘까지 3일째 되는데 제가 3일째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통일을 우리는 함께 바라지 말자. 세상이 바라는 통일을 우리가 예치지 말자. 우리가 원하는 통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원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쳐도 온전히 예수한테 제대로 미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게바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이셨나요? 아닙니다.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친구, 친구를 보내줄 테니 이 친구는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쭤봤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대답이 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작으면 북한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거저 아오지 간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미친다고 해서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런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푹 빠져야 그 깊이에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있겠느냐? 첫사랑을 회복한다. 그것이 뭡니까? 첫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은혜 가운데 앉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누가요? 원집사님이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이 목사님 혼자 지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요?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지고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집이나 전토를 챙겨라, 챙기지 말아라? 챙기고요? 그거 다 가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낙타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타던 자동차, 은행에 있는 내 재산, 약혼친 때 신랑이 주었던 것, 이걸 다 가지고 가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부자 청년이셨죠?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가진 걸 다 버리고 오라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달려왔던 친구가 낯빛이 새까매가지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친구는? 지구 밖으로 갔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버리라면은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건 내가 회사를 이렇게 상장 기업으로까지 막 주식회사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버리라는 게 내 마음에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세운 그 기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명심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는 걸 포기하라 할 때는 결단코 내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켜서 당나귀 가지러 갔을 때 그 당나귀 주인이 아 이거 안 줄 거예요 내 거예요 하고 왔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그것도 큰일 났겠죠? 자, 바울이 갔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조 냈어요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 충분히 다 냈다고 합니다. 진짜 냈나요? 주의 종은 안다 이겁니다. 주의 영은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절해 죽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즉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했던 그 욕심, 네 겉에 있는 겉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으로 나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육과 정욕의 그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업,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네가 가지고 있는 자녀와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내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대답하며 나가는 저와 회복의 동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 제가 첫날에 그랬습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안 이루어지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얼마나 악하게 자라는지 어머니가 권사님이 된 그 연세가 되셨는데도 안 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내미가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라고 했지 거두는 건 누가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자. 이쪽 주머니 있는 걸 뽑아다가 이쪽 주머니 채우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만큼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서 전할 때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한테 가서 우리 교회 가자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싶고 나 그곳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어느 교회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전에 집회할 때에 그 정장을 보여준 걸 저에게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가면서 정장 입고 가지 말고 새까만 까만 옷 입고 서울역의 영등포 노숙자처럼 여기다 다 바르고 막 이런 구리스 냄새 나고 막 이렇게 하고 가면은 회복의 동산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알아보실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내쫓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장 빼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 닦아 신고 성경책을 들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서 남이 안 가는 곳, 남이 섬기지 않는 곳으로 가는 곳,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원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미친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분명히 부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기업을 창대케 하며 그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준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 18세, 18살 된 우리 자매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자매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자매는 부모가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5살 때 헤어졌으니까 13년 만에 엄마가 중국 갔다가 고통 겪다가 한국에 온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한국 오는 길을 만나서 한국까지 와서 신랑 만나서 살게 되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저축해가지고 그 딸내미를 데려오는데 자금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 심장까지 오는데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살았다 해가지고 곤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곤명에서 잡혀버린 겁니다. 잡혀버리니까 부모는 넋이 나가버리는 거죠. 돈 1,500만 원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13년 만에 딸내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성공했다고 해서 권명까지 데려다 놨는데 공항국에 잡혔으니까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돈이 당신의 부모나 당신의 자녀를 살리지 못합니다. 돈 1억, 2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곳까지 올 수 없는 것이 우리 탈북민들의 탈북 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육적인 탈북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묶여있는 그 우상숭배 이 세상 속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한다고 늘 말합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는 정말 이 대선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엇혀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당국이, 중국과 미군입니다. 중공군과 미군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공군이 쳐들어가든 미군이 쳐들어가든 분명히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통회하며, 하나님, 핵무기가 없다고 했던 그 거짓말도 통회해야 될 것이며, 핵무기를 만든 자도 통회해야 될 것이며,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안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영적 무지함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포탄이 떨어진다면 정말로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고, 2차 대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피와 그런 참혹함 속에서 우리가 다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날 등불을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였던 그 처녀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신부들이 되어서 깨어서 역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미쳐야 산다는 것,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요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은 누구였냐면은 조만식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때 주기철 전도사님께서 예배하신, 심우하시는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날 그 외부에서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리가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딱 제지하면서 주기철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만식 장로님, 오늘은 그 뒷자리에 서 계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원집사님 같으면은 이 목사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원집사님 오늘 지각했으니까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굴 새빨개 가지고 훅하다가 그냥 자리 찾아 앉던지 아니면 문 열고 나가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시고 한 시간을 거기서 선자세에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예배 다 드리시고 나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만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예배 드리러 온 발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발걸음이었는데, 사람을 먼저 만나게 급급했던 저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성경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아니 1년 365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영적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가졌던 모든 계획과 잡념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며 나가시며, 그리고 또 우리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속들과 또 이 자리엔 청년부와 중고등부, 유치부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의 동산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안산이 회복되고, 그리고 경기도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저 북녘이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중국과 러시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회복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시키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통일 조국을 선물하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만으로 왔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녘 땅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그 애타는 기도를 외면하며, 나만 살겠다고, 나만 하나님 앞에 왔다고 기뻐했던 그 나약함과 그 영적인 어림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북과 남, 남과 북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다시 한번 일떠서서 유대와 사무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나의 삶이 이제 온전히 미쳐도 예수한테 미치기를 원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너와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업들까지도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이루어졌고 이미 응답받았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처음에 봤던 영상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기왕의 영상을 하나 더 가져왔으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기독교의 탄압과 말살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오늘의 북한. 그러나 저주받아 척박한 이 땅 어딘가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살아있다. 평안도 칠골 하리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다. 신앙 좋은 어머니 강반석 권사 밑에서 자란 김성주.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와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났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일성이다. 그런 김일성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히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가 절대 권력자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걸림돌이 됐던 것일까?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강행한 김일성은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이 핍박하며 성경을 몰수하여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신으로 태어났다. 또한 신이 된 자신을 섬기도록 했다. 김일성이 숭배하는 혁명사상 연구실이 4만 6천 개가 있다. 일주일에 3번 모여 학습과 자비판을 일삼는 혁명사상 연구실. 3만 6천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살아있는 눈이 되어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실상. 김일성이 신이 된 사회. 살인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부정을 일삼아도 용서되지만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불평하면 용서가 안 되는 북한. 이런 북한에도 형식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교회는 오직 외부 세계에 선전해 기금을 모으고 간첩들의 연락소를 불과한다. 그러나 북한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라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50년간 꿋꿋이 대를 이어온 지하교회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전 가족에게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지하교회 성도들. 중고이 이고이 이고 난 이고 이고 중고야 이고 이렇게 알겠으면 어디서 우리가 생명이 두려움하다고 군대가 생명지간다.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집회했는데 나보고 막 이 흉지롭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다 죽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믿지 말라고 그냥 고려되지 않는다 하는 걸 내가 볼 수 있게 달라. 지금도 이러면 내가 이렇게 안다 보다 하는구나. 조금 꼭 두려워하네. 이제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나는 갖고 갔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심의 애착을 있으니까 아가씨가 구할 때 권장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도 구하라. 그러니까 하는 말씀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 권력 그거 두 가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바라고 그러나 아가씨도 예수쟁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로 추방됐으나 오히려 그런 곳이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말로만 전해드린 게 전부이기에 죽기 전 교회에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소원이란다. 손으로 직접 성경을 비껴가며 공부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온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 하나만이 지닌 채 마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부엌에서 망을 보면서 라디오와 MP3로 성경을 청취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지하교회가 북한에 존재하리라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두철미한 통제 속에서도 기독교 믿음을 지켜왔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곳 지하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사회 체제상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야만 했다. 찬바람 불고 그늘 진 곳에서 믿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껏 걸어온 그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국 기독교와 한국 근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의 부흥 발상지 평양. 한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초의 목사를 배출했던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곳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지금은 병들고 굶주리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버림받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아직 기독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요구되는 것은 기도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100년 전 평양 대부흥 역사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리바이벌을 위해 기도하자. 350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마당에 그들의 순진함에 도전하듯 거만하게 솟아있는 평양의 주체 사상탑을 보라.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왕조 정치를 후손 만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의 정권을 지키겠다는 김정일의 불타는 정권료 그 하나 때문에 북한 인민은 세계의 흐름에 뒤떨어져 후진국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불행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다. 왕족 정치가 대대로 이어진다는 게 그 말인가. 하루속히 저 거대한 김일성 동상을 허물어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과 저 북한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기도하자.